여기는 홍콩의 그 신계 지역이고요. 약간 외곽 쪽인데, 그 따이포 마켓 전철역 위쪽 지역입니다. 잠깐 이쪽에 볼일 보러 왔다가 이 근방에 홍콩의 그 철도 박물관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왔는데, 홍콩이 뭐 이런 뭐 지금 기차 같은 그런 시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규모가 클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온 김에 한번 와보려고 왔습니다. 홍콩이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외곽 지역이라서 되게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조금 복잡복잡한 이런 상가들도 많고 좀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금 모든 열차가 다 전철이고요. 이제 홍콩에서 중국 가는 열차나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젤 기관차에 이제 객차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고, 아까 오다 보니까 맛집이 되게 많던데 확실히 좀 외곽이라서 음식 가격도 굉장히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네, 홍콩 철도 박물관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전철역은 따이후 여기 스테이션이고요. 박물관 앞에 이런 주변 관광 정보를 표시해 놓은 지도가 있는데, 주변에 뭐 티나우 궁 그 사원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 그리고 뭐 소원을 비는 나무. 지금 저쪽 앞으로는 이제 지금 홍콩 MTR 열차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지금 타이포 마켓이라고 지금 옛날 기차역에 건물이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철길하고 기차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실제 타이포 마켓 기차역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익숙한 그 침사추이에 그 시계탑이 있는데, 원래 시계탑 앞에 이런 기차역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했었는데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지금 홍암역으로 기차역을 옮기고 지금은 다 이렇게 이런 전철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 기차역 내부를 지금 전시해 놨고요. 뭐 이런 거는 한국에도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철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전에 수동으로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까오롱 캔톤 레이웨이 브리티시 섹션 헤드 오피스. 철도 회사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지금 인형들이 있네요. 지금 예전에 운행이 됐던 디젤 기관차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열차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진짜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저기 뒤에는 초창기 그때 그 증기기관차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에 운행됐던 객차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 길게 한 다섯 개 정도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KCR이라고 나와 있죠. 옛날
홍콩 철도에서 이름인 것 같은데 저게 아마 까오롱 캔톤 레일웨이 약자일 거예요 아마. 여기 보니까 코일 스프링하고 겹판 스프링 두 개가 같이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콩 내부에서는 이런 열차는 운행을 안 합니다. 전부 다 이제 그 전철로 돼 있어 가지고 전철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뒤편에 있는 철길로 뭐 홍콩에서 뭐 중국으로 가는 열차들만 이런 열차들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홍콩에서 북경하고 상하이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 여기서 북경까지는 28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상하이까지는 2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고속철도 말고 일반 열차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한 폐렴 때문에 조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졸업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여기 온 것 같아요. 요즘 기차들은 열차 사이가 이렇게 딱 막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 부분이 조금 뚫려 가지고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옆으로 홍콩 MTR 열차가 지금 시내에서 지금 상수역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는 홍콩에 뭐 나중에 짧게 여행 오셔가지고 오시기에는 완전 비추고요, 비추. 시내랑도 멀고, 혹시 뭐 시간이 남아 두실 때 아니면은 좀 애들이 있는 집 아니면은 조금 빈티지한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을 제가 해드립니다. 홍콩이 좋은 게 이런 박물관에 물론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박물관 공짜거든요. 공짜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제가 지나가면서 한 20명 정도 봤어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서도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참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예전에 중국의 북경에 가서 무슨 재질 박물관 갔는데 뭐 대단한 불덩이 같은 몇 개 갖다 놓고 입장료가 한국 돈으로 17,000원인가 받았는데 아무튼 네 좀 이런 점들은 홍콩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만모사원 앞에 빵집이 있는데 빵이 되게 싼 것 같아요. 이거는 빵 4개가 홍콩 달러 10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나머지 빵들도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저렴한 것만 촬영 안 하고 좀 비싼 데 가서도 촬영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약간 일산이나 분당길 나는 그런 곳인데 건물들은 조금 낡았고요. 이렇게 중간에 뭐 강구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운치도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가 열심히 이런 예전에 사진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거의 30도가 넘는데 그 시내 쪽에 있는 그 역사 박물관하고 과학 박물관은 실내라서 되게 시원한데 여기 여름철에는 엄청 더우니까 꼭 오실 때 뭐 미니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물 꼭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은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